主が皆さんを救われたことを喜び合うことできますか？これからも祝福されることを喜び合うことできますか？永遠にです。今日の御言葉は詩編の50編。시편 50편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중에 14절 감사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려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하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시며 그 예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주 되시는 이름이며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모든 사람으로서 얻어야 할 모든 축복이 바로 주님의 두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봤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육의 연약함과 우리 육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 후회가 없는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 그 다윗 왕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1천 마리의 소를 한 번의 번제로, 즉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천 마리를 단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천 마리의 소, 그 천 마리의 소를 단 한 번에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그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행위일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잠시 전에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그 기준은 각자였지만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야키니쿠 집에서 450kg의 자 소면 120만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때 120만엔 정도 한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자 100만의 전후라고 친다면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즉 10억 일본 돈으로 10억 상당의 예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건 너가 원하는 대로 원하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에게 무엇이건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감사제였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드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다 나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리라 하셨을 때 솔로몬 왕은 꿈속에서 자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육신은 잠이 들었고 솔로몬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때 이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육신이 잠이 들었을 때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때에도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온전히 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걸 말하면 좋았을걸. 눈 뜨고 나서 후회하고 아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더 나타나주지 않으실까 한 번만 더 똑같은 꿈 꾸지 않을까. 그러나 똑같은 꿈을 꾸어도 영적으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있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꿈을 몇 번이고 꾼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찬스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와주셨을 때 그는 말해야 할 것을 온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감사의 예물 드렸더니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너가 바라는 것을 무엇인지 말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꿈속에서 자신의 영예의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고 약한 자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많으니 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꿈속에서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목대로 그가 말을 하였기에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했던 것.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이미 된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성장해야 할 분들도 계시겠지요. 평소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버리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것을 또 전할 일도 없었겠지요.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은 영의 흐름이고 영의 상황이며 영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적인 꿈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구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이 자신이 강구했던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었죠. 영적으로도 그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너는 너의 정욕을 위하여 너의 욕구를 위하여 너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혹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의 축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정말 안심할 수 있구나.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더라도 그 축복 때문에 나를 떠나는 일은 없겠구나. 안심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너가 구한 것은 물론이오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의 축복 장수의 축복
영광과 부귀의 축복. 천하의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이 땅에는 많은 왕이 있지만 왕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영광이 찬 그와 같은 왕을 왕이 되게 하리라. 구하지도 않았던 덤으로의 축복이 보너스의 축복이 지금까지 일찍이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꿈속에서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꿈에서 깨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대로 솔로몬 왕이 그 전까지 일찍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을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이상의 축복에 들어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금이나 은이나 혹은 제목, 보물 이와 같은 것은 뒤로 하고 자 금 그가 1년에 거두어들이는 금만 따져도 666달란트 이것은 일본엔으로 따지면 666억엔입니다. 그에게 들어오는 1년 동안에 금만 따져도 666억엔의 재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매년. 자 이거 11조로 따지면은 산수로 계산하자면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자 처음에 자 금만 해도 그가 드렸던 예물의 70배 축복을 약속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억 이상의 10억 상당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금만 따져도 70배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축복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또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축복에 비교하다면 비교하건대 이것도 정말로 초라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투명한 수정과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면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었을 때 여러분들이 걷게 될 길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정과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된 길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같이 들리는 이야기이지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세계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죠. 일일이 머리에서 상상하고 계산하고 이것을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면 머리가 썩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부족해, 머릿속에 있는 그 뇌가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착하지도 못할, 도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자 믿읍시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인생을 어쩌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인 채로 죽으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본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하면 이번에는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솔로몬과 같이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이 정말로 신실하다는 것, 이 약속이 진실로 신실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맛을 보아라. 하나님이 맛을 보아라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 그것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가 없기에 그 일부분으로서 자, 솔로몬, 예를 들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하나님 예물을 드렸더니 매년 매년 그 70배 축복을 자,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맛을 한번 보아라. 조금 일부분을 자, 이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의 모범은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만을 자신의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지요. 실제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다윗 왕이 아니었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 여러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아멘. 자, 한반도는 자, 한반도에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만 한반도는 1910년에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의 기간을 지냈던 나라였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지지 않았을 때 한국 전체가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딱 5년이 지났을 때 남북 해방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때는 휴전선이 아니라 38도선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 의하여 남한은 유엔군, 특히 미군이 지원하였던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5년이 지났었던 1950년 6월 25일 날 북군의 침략에 의하여서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3년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1950년 일어난 전쟁이 53년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먹을만한 일용한 양식조차 식량조차 전혀 부족한 생산한 쌀을 다 먹으면 또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들풀이나 산에 있는 어떤 채소들이나 이와 같은 것을 다 먹어야 하고 이것을 먹어도 부족하여서 그 나무의 껍질의 부드러운 부분까지 긁어내서 먹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어원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먹다가 소화가 이게 잘 안 돼서 배변으로 나올 때는 그 항문을 찢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였던 것이죠. 4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러했었습니다. 정말로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북한도 그러하였고요. 그러나 이 40년 후 지금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의 그 경제력 그 10위 안에 드는 경제권이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급 부상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세계 유엔의 사무총장이 반기문이라는 한국 사람이지요. 교육적으로는 미국의 지금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열심, 이것은 한국에 정말 배워야 한다.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을 높이 세워 칭찬을 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의 교육열에 대하여서 그는 굉장히 관심을 보입니다.
자, 경제력도 10위 안에 드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급부상하였고, 스포츠도 지난번 올림픽 때 종합 6위를 하였죠.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스포츠를 하여도 올림픽의 10위 안에는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면에 있어서도 강남 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요즘에. 오바마까지 강남 스타일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다 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다 같이 이렇게 말춤을 추고 있답니다. 이 한국의 문화, 이 한류의 흐름을 지금 멈출 수가 없죠. 한류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한꺼번에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급부상할 수 있게 되었는가? 먹을 것조차 없었던 그런 빈곤했던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땐 먹을 것이 없어서 자 차관이라여서 다른 나라에서 빚만 지었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는 것을 차관이라 하죠. 그러나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나 이와 같은 흐름, 이와 같은 발전, 점점 풍성해지는 이 흐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급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반면 휴전선 건너편에 북한은 지금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40년 전보다도 더 그 상태가 악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북한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한국의 경제력의 40분의 1밖에 그 경쟁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한국 전라도의 광주라고 하는 한 도시의 경제력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한 나라가. 그러니 한 나라가 한 도시의 경제력과 똑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항상 소라는 피우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고 계시는가, 어떤 나라를 축복하고 계시는가, 누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지금 저는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사와 형제가 미인을 여자친구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섬긴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조금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김전도사님 절 버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아름다운 미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북한과 한국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남북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을까? 북한은 구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일으켰지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신에 김일성 스스로가 신이다. 신격화시켰지요. 주체 사상이라고 할 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을 뜻합니다. 김일성이 일본의 북한의 주체입니다. 결과 그 40년 후 세계 각국에서부터 식량 자원을 받지 않으면 넉넉히 먹을 수도 없는 평양 시민조차도 평양 시민이라면 특별한 관할에 있는 시민들인데 그들조차도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랍니다. 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북한은 면적이 한국보다 실제로 조금 더 넓습니다. 천연 자원은 남쪽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묻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평양에서 처음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보다도 북한에서 먼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북한을 뛰어넘기고 제끼고 말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했었던 한국이 북한을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터질 것 같아도
한국이 이대로 가는 한 북한이 남한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힘은 북한의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시는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는가 이것을 꿈에 숫자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면 시간이 흐를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을 택한 것만으로도 실상은 사람으로서 태어나 얻어야 할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이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며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여 나아간다면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 세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가 또 한국에 의하여서 새롭게 쓰여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급 부상하는 저 에베레스트처럼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시고 믿음을 실제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믿음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조금 예, 기압이 들어가셨네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빨리 기압을 내지 못하는 것은 통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하면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통역이 따라오질 못하니까요. 정말로 축복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홍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쏟아 붓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영원히 당신의 그 자녀 삼으시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적인 이 신뢰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가지시기를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서 믿음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한은 늦게 출발했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천연자원적인 면에 있어서도 북한보다 거의 자원이 묻혀있지 않는 나라였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와 어깨를 나누고 전 세계와 함께 겨루기까지 전 세계 열방과 함께 겨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에서 단 100년도 안 돼서 천만 성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밖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만 명의 성도로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고 안 보신 척 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안 보신 척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면 먼저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역사 가운데에서 내 믿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살았던 인생과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딸리 예수님과 다른 생활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몇 년인가 전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결국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축복을 그 응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만을 구할 뿐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과 사, 생명과 죽음, 축복과 재앙이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우리들의 힘의 결과입니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으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축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윗왕이 오늘 말합니다. 세계와 그 세계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윗의 것? 솔로몬의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것이라고 모두 함께 세계와 전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12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지요. 달리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 혹은 우리들의 손 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것을 일로 옮기고 여기 있는 것 절로 옮기는 것 그런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없으면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신데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의 계약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임기 응변적인 동정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사탄의 자녀인 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녀인 채로 있어도 불쌍하니까 지금 곤란하니까 도와주고 동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 여러분은 받고 싶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동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냥 멸망한 채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은 곤란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냥 동정하셔서 마귀의 자녀인 채로 살다가 지옥 속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는 상속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도록.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동정받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동정받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좀 부탁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동정을 유발하기 위한 눈물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약속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불쌍한 입장으로 동정만 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약속되어진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향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며 이것으로서 너희는 나의 영광을 빛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식당 등등을 갔을 때 종업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테이블까지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순서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스프를 쓰시겠습니까? 나이프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안내를 하죠. 교회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재미있지 않겠죠?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 우리 영혼의 축복을 초래하는 엑기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히 필요한 축복을 엑기스로 마시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알기 쉽게 몇 가지를 전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어쩌면 하나님께 진실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우리가 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하면, 한국과 같이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있느냐. 한국인의 기도와 금식은 코리안 스타일 기도, 코리안 플레이, 즉 한국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생겼을 정도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죠.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코리안 플레이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의 플레이 기도랍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코리안 스타일의 이 기도가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죠. 세계에서도, 자, 세계의 가장 큰 교회 20개 중에 10개나 한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의 순복음교회지요.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는 나라도 한국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일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세계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가장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도 그 뜨거움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밤낮 없이 밤에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한국을 지원하시는 한 한국은 지금부터도 더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는 리더격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솔로몬 왕의 1,000마리, 1,000마리의 번제물, 1,000마리 수의 번제물, 이것을 많이 지금 흉내내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의 크리스천들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추수감사절 때 솔로몬과 같이 하자 하여서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예물만 하여도 교회의 1년의 예산이 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지금 갑자기 풍성하게 크게 부하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시는 한 한국의 이 흐름은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이 흐름을 그건 누구도 마귀도 멈추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인도 크리스천 같지마. 한국 크리스천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지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면 금세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희귀하죠.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하고 집에 돌아가서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와 같은 그런 조그만 부분까지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쫓아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운전하면서 항상 다행인 것은 왼쪽 차선은 아무도 오른쪽 차선은 아무도 안 달려요. 갓길이라고 하지요. 저는 아주 너무 심하게 차가 밀릴 때는 1km, 2km까지 갓길로 달릴 적이 있습니다. 갓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 길, 좌회전하는 길, 이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즉,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먼저 이렇게 돌진하는 성격이 있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돌진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줄을 서 있으면 먼저 안심하죠. 이것이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벼락인지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이 줄 서 있으면 아, 이 가게는 맛있는 가게구나. 맛이 없는 가게라 할지라도 내가 확인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먼저 안심하고 줄을 서지요. 이런 특성이 일본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것이 치명적으로 나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즉시 아멘하지 못하니까요. 결과를 보고 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믿음만큼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진하십시오.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진실로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축복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성경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주도 설교하였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현실,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떠하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또 무엇이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 안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없어도 돼요. 저는 넉넉하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헌금만 받으세요. 이런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그 예물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곤란하고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좀 곤란하세요. 아, 불쌍하시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엾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건 백을 드리건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금을 드려 예물을 드려도 아멘 되십니까? 나는 힘이 많으니까 봉사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많게는 1000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한배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뽐내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곤란하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쓰세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단 5분이라도 만약에 우리의 숨을 거두신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뇌세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혈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얇은 혈관들이 아주 많이 얽혀있는데 그중 하나만 막혀도 몸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래부터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착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을 허락하셨기에 지금도 이 자리까지 나와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당치도 않게 허무하게 제어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모두가 내가 강하죠.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이 터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드시 무엇을 하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원하실 때까지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허락한 자에게는 많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만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계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스스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이고 빌보서 2장 13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액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내가 정한 금액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이것을 하려고 결정은 했지만 평강이 없고 왠지 마음이 찝찝합니다. 이럴 때는 아직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 예물로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 예물을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때 주어지는 감동에 따라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작정하면 평안이 주어질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누가복음 12장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취하실 것이다.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시면 저것을 하고 이것이 믿음의 기본임을 깨건 자건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에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무엇을 하건 강제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드려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9장 6절에서 17절 말씀에 씨뿌림의 비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이 법칙은 하나님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적게 뿌린 자에게 많이 거두게 못 안 하시고 많이 뿌린 자에게 심술을 부리셔서 조금만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법칙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바꾸지 않는 그런 법칙 속에 들어갑시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뿌리십시오. 많은 은혜를 원한다면 많이 뿌리십시오. 적게 원한다면 적게 뿌리시면 될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진실인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인지 내가 거짓인지 믿음 생활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경외 받기 위하여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 만약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곤란한 것은 하나님이 거짓 되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조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 있고 미래도 보장되어지는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십시오. 아멘.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은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부귀가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 후의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너희들의 부가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가면 거짓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거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같이 바칠 때에는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부귀 영화에 있는데 이 물질의 마음이 함께 붙어 있는데 물질이 움직이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러니 물질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거기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믿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진실인 것을 이것으로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붙어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난 돈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돈더벌을 갖고 와서 받으라 하면 모두가 받을걸요? 자, 사람의 본심은 이렇게 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고자 원하여 그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양,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제2의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는 자가 이 교회도 나올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이면은 차라리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도록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왜 탱크 성경 교회는 이 뒤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주보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한 사람은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왜 내 이름은 안 써주냐,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다 11조 낸 사람들의 이름들을 주보 뒤에 기록하는데 왜 안 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헌금을 받으시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보상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원하는 목사라면은 신자의 이름을 여기에 써서 모두가 보고 알게끔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기뻐할 겁니다. 드려도 의미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실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탄의 괴력에 목사가, 믿는 자들이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입나팔 부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광받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지금의 이 믿음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그 풍성함을, 승리를 혹은 실패를 확정짓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이 전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와 11조 얼마 냈다, 미연은 감사의물을 얼마 냈다 라고 써서 모두 앞에서 다 드러내면 사람들이 읽고, 아, 이 사람은 대단하다. 아, 나는 창피하네. 나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행위는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육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는 교회에 가서 육만 위로를 얻고 영혼은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영원한 생명과 최종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많은 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지요.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없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전부 천국 가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국에 가도 받을 면류관이 없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문 바깥에 내어 쫓겨 어둠 가운데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밖 문 바깥에서, 그 흑암 속에서 이를 가는 곳. 자, 이것은 형벌을 받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감당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괴략입니다. 속지 마시고 멸류관을 혹은 자 상을 빼앗기는 것은 그렇다 쳐도 사망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찌됐건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면 사명 같은 거 감당 안 해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독설입니다. 독극물이 섞인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분은 진실의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 예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666은 그냥 심볼일 뿐이고 육신에 받는 것이고 육신은 죽음을 썩어 없어지니까 받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속닥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은 썩어가는 육신으로 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은 썩어갈 것이지만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육신으로 보여야 합니다.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육신이 썩어버리면 끝이니까 666 받아도 좋다. 그러나 이런 걸 가리키면 이건 사탄의 속삭임인데 이 목사님은 참 융통성 있는 목사님이다. 여유가 있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일 뿐입니다.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무언가를 받게 되면 끝입니다. 그것이 666이라면 아멘. 그냥 심벌이 아닙니다. 자, 왜 오늘은 이런 감사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하였느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얼마나 아깝고 가엽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영원한 인생이 보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 난 후에 다음 주가 와서 이 설교해도 의미가 없죠.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축복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이것은 달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믿음 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진실로 흔들어 눌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서 이것을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